자, 일단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 무한대고 무한대분의 5가 돼서 사인의 0이 된 거야. 그래서 뭐 일단 사인의 0은 아니고 0에 아주 가까운 숫자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일단 풀기가 힘들어서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할게요. 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공식은 T가 0으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놓으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T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거고, X는 T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고, x분의 1이 t니까 사인 뭐라고 적을 수 있어? ot라고 적을 수 있어서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때 t분의 사인 ot니까 ot 대신에 우리는 ot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5다. 됐죠? 아이 진짜. 자, 15번. 자, x가 0으로 갔을 때 어떤 b라는 값으로 수렴한단다. 미정 계수야. 자, 그럼 일단 0을 집어넣으면 분모는 0으로 가고 있고, 분자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a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겠죠? 빵. l은 1이 0이니까. 맞지? 그래서 a가 1이라는 거 찾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때 탄젠트 x 분의 ln의 1 플러스 3x가 나왔어. 그럼 얘 대신에 뭐 적어? x. 얘 대신에 뭐 적어? 3x. 답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b는 3이다 되겠죠? 그다음에 자, x는 1에서 연속이란다. 연속이라는 얘기는 1에서의 극한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1분의 사인의 3의 x-1의 극한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됐죠? 또1 집어넣으면 분모 0으로 가고 있고요. 1 집어넣으면 분자도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응꼴인 상태야. 그럼 x-1을 t로 치환하면 t가 0으로 가고 있고요. t분의 사인 3t 이렇게 되겠지. 얘는 얼마? 3이니까 a가 3입니다. 자, 449. 자, 얘는 미분. 지난 시간에 쌤 설명은 잠깐 했었으니까 바로 풀게요. 자, 미분하면 이 x제곱은 미분 하나마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적고 얘 미분한 거 마이너스 3 사인 x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f'의 0은 0 집어넣으면 1이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0 집어넣으면 0이니까 답은 얼마다? 1이다 됩니다. 그냥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다 쓰란 얘기. 아, 이것만 하나 더 풀자. 자, 얘 458번. 자, 부채꼴의 넓이, 뭐? 삼각형 ABP. 얘 넓이를 세타로 표현을 하란 얘기야. 왜? 나는 세타를 극한으로 보내야 되니까 얘의 넓이를 변의 길이가 아닌 세타로 표현을 해내란 얘기고. 부채꼴 OPB, 부채꼴이다, 부채꼴. 이 부채꼴의 넓이를 세타로 또 표현을 해내라. 이 말인 거잖아. 맞지? 저 그럼 반지름도 안 줬고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일단 얘를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럼 지름이 2A가 된 거야. 그럼 세타로 표현을 해내야 된단 말이야. 뭐, 얘 넓이를. ABP, 이 삼각형의 넓이를. 자, 그럼 지름이니까 지름의 원조각은 90도다 쓰겠죠? 여기까지 돼.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2A 코사인 세타. 돼요. 얘 분의 얘가 코사인 세타가 2A분의 네모니까 네모는 2A 코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2A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예분의 세모니까 세모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맞지? 자, 그럼 끝났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 S1은 2분의 1 곱하기 2A 코사인 세타 곱하기 2A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정리는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 S2는 부채꼴의 넓이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R제곱 A제곱 AA니까. 그럼 세타만 이제 이 각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 얘가 세타고 얘가 세타니까 얘는 얼마? 2세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외곽이니까. 또 어떤 호에 대한 원조각 있고 호에 대한 중심각이 있으면 중심각을 이두 배다도 썼었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R제곱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리미트 세타가 0의 양으로 갔을 때 분모는 정리하니까 A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요. 얘 정리하면 이렇게 되면서 2A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제곱은 약분이 되고요. 세타가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세타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거 얼마고? 1이잖아. 맞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부전형이 아니거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니까 답은 얼마? 2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게. 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는 N각형의 한 변을 AB. 원의 중심 O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FN이라고 했을 때즉 삼각형의 넓이를 N으로 잘 표현을 해내라. N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끼인각이 있잖아. 그럼 전체가 몇 파이야? 2파이인데 중심각이. 걔를 몇 각형이 나눠 가지는 거야? n각형이 나눠 가지는 거잖아. 변 n개가 나눠 가지는 거지. 그럼 한 각의 크기가 n분의 2파이 그냥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삼각형의 넓이 f의 n은 2분의 1 곱하기 2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의 n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럼 얘에다가 뭐 곱하래? n을 곱하래요.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래? 무한대로 보내래요. 자, 우리가 아는 공식에는 무한대가 없습니다. 맞지? 그럼 뭘 놔둘 거야? n분의 1을 t로 치환해 버리자.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요. 얘는 2분의 1이니까 여기 수치에서 t분의 1이 됐겠지, 요놈은. 그리고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r제곱 같은 애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놓읍시다. 이렇게 됐죠? 그럼 n분의 2가 t였으니까 sin t 이렇게 바뀌겠네. 이렇게 됐어. 파이 어디 갔노?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고? 1이니까 답은 그냥 파이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뒤에 쭉쭉 풉시다. 오늘 9시 반까지지?